네,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구간 노선과 역사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에 놓으면 도심이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속초시는 일단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개통한 경춘선 복선 전철입니다. 신동면 김유정역에서 옛 캠프페이지 인근 춘천역까지 도심 관통 7.2km가 지상으로 철로가 놓였습니다. 7.2km 중 4.3km만 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풍물시장 0.8km와 근화동 청년 창업 공간 0.2km를 합해 1km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부 공간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고 시내 한복판을 갈라나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로를 지상화하면 피해가 큰 만큼 속초시가 도심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809의 노방과 교량이 최대 12m 높이로 만들어져 도심을 양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져 개발을 저해하고 천혜 관광 자원인 설악산 조망권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초시는 8개 동을 돌며 열리는 보고회와 시민 중심 원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원할 경우 중앙부처에 지하화를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속초시 의회와 최종 의견을 조율해서 속초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89억 원을 들여 속초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길이 7.93km의 809엔 교량 6개, 터널 4개가 들어섭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